드디어 NC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빼들었지만 아무튼 NC 때문에 지금 한국 게임업계가 아주 난리가 났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바로 범람하고 있는 리니지라이크 게임 중 하나인 웹젠의 R2M에다가 NC가 내 게임 베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재판의 승자는? 그리고 이번 소송의 결과로 빚어질 K게임업계의 대격변은? 주식백과에서 소송의 전말 들여다봅니다. 이 NC와 웹젠의 1심 판결문을 이렇게 쓱 읽어보다 보니까 대충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명 부경법 위반.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측인 NC의 입장은 이래요. 우리 리니지 게임의 핵심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 메인 UI 등등등 게임의 구성 요소들을 다 갖다 베꼈다. 게다가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는 방식까지 똑같다. 이건 빼박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NC가 문제를 삼은 법조항은 이번 소송의 핵심인 부경법 제2항 제1조 파목의 이 조항입니다. 일단 우선 부정경쟁 행위가 뭐냐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웹진 니네들은 말이다, 우리 NC가 빚어낸 가장 완벽한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 특징들을 니네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거지요. 이에 맞서는 웹젠 측의 입장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거 리니지에서만 쓰는 시스템도 아니오. MMORPG 장르에서는 다들 쓰는 시스템인데 왜 지들이 눈가리 뒤듣고 화를 냄? 아니 장비 강화가 뭐 지들거임? 자, 게임계 표절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뭐다?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웹젠의 방어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리니지의 시스템들은 널리 통용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아이디어는 저작권 법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본인들이 저작권법 어길 건덕지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소리지. 또한 웹젠은 NC가 지적한 부경법 위반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들어서 반박을 했어요. 게다가 웹젠은 우리 게임 R2M은 리니지M과 실질적으로 안 유사하다, 또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게임 구성 요소와 UI를 한번 수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법, 부경법 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자, 이렇게 NC와 웹젠이 치열하게 맞부딪힌 지 2년이 지났고 드디어 2023년 8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 판사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것부터 들여다봤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게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인하사드 장비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 등 리니지 M의 시스템 및 메인 UI 등은 모두 창작적 개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만큼의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지요. 이 판결 결문은 R2M과 리니지M이 매우 유사한 느낌이 있다고는 보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 혹은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을 차용한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라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NC의 청구를 기각했지요. 역시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입증이 된 셈이네요. 그럼 NC가 진 거냐? 그게 아니지요. 아직 하나의 쟁점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부분에서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리니지M의 성과가 NC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 하나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자, 재판부에서는 일단 리니지M 게임의 성과가 NC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로 왔습니다. 2015년경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000억 이상의 개발 비용을 투자했고 그렇게 출시한 게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2019년까지는 매출액 1위, 2020년경에는 매출액 2위를 기록한 데다가 리니지 류라는 악명을 만들어낼 정도로 파급력이 강력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주목했네요. 이래나 저래나 리니지 게임의 그 위대한, 그 정말 위대한 업적을 NC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한국 게이머 중엔 아무도 없긴 하겠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성과와 결과물을 웹젠의 R2M이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선례와는 다르게 그 부당 사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NC와 웹젠이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리니지의 시스템 선택, 배열 및 조합과
방법과 구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서 재미있는 점은 재판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저들의 반응을 판단 이후에 넣었다는 점인데요. 많은 R2M 유저들이 R2M 공식 화폐 명칭인 골드를 리니지 화폐 이름인 아덴이라고 부르고 리니지 아이나사드의 축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피테르를 아인하사드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게다가 R2M 출시 당시에도 리니지M 신섭인가요? 완전 BM과 UI가 빼다 박았네요 라는 표현을 유저들이 사용한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저들은 분명히 R2M과 리니지M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리니지M한테 피해를 끼쳤다 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거겠죠. 웹젠 측은 마지막 발악으로다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우리는 UI도 수정하고 시스템들도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린정? 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사 양반은 아닌정 어차피 바뀐 게 너무 적어서 수정한 결과물도 뭐 별 다를 게 없답니다. 결국 웹젠은 N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고스란히 다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근데 10억 뭐 큰돈이긴 한데 근데 뭔가 좀 사건 사이즈에 비해서는 액수가 좀 적다 싶죠. 맞아 존나 적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리니지M 석 달 매출이 얼마? 1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금 10억이래봤자 리넴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뻔히 풀심 삼곽 대법원까지 갈 거 서로 아니까 1심은 가볍게 기본 NT 개념으로다가 건 거고 이제 1심 분위기 보고 2심부터 레이즈 치는 거지. 자 그래서 NC 웹젠 둘 다 항소를 했습니다. NC는 2심에서 청구 범위 확장해서 지대로 손해배상 받아내겠다고 막 코끼리 뿜뿜하고 있고요. 웹젠은 뭐 당연하죠. 2심 뒤집기 패승승 엽수윗곽을 보겠답니다. 근데 사실 웹젠한테 손해배상금보다 더 치명적인 건요 서비스하고 있던 R2M 게임의 서비스 종료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해진 R2M 유저들의 이탈 가속화겠지요. 이 판사복에 수억짜리 자기 계정에 생사 여탈이 달렸는데요 그런 게임 뭐 불안해서 어디 하겠습니까?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게임사들이 덜덜덜 부들부들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린지 라이크 갖고 있는 게임사들. NC가 이 1심 결과 가지고 린류 게임들 싹 다 톱을 들어갈 거 아니요. 가장 위험한 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XL 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아케이지 워겠지요. 아케이지 워는 올해 3월에 출시되자마자 이거 린2M 빼박 아니냐? 경덕교임? 법의 테두리를 시험하는 것 같음 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뜨거웠고 결국 예상대로 NC한테 고소미 맞았거든요. NC 아키워 소송은 아직 본격 시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재판이다 그렇듯이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R2M하고 비슷한 처지의 아케이지 워잖아요. 새빌드 세덱 파워 테스트 제대로 치르고 온 NC소프트를 바라보는 XL 게임즈는 이제 라지를 거쳐 M사이즈까지 쫄아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번 NC와 웹젠의 소송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최근 게임업계의 저작권 문제는 서서히 침해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저작권법이든 부정경쟁방지법이든 말이지요. 자, 뭐 또 이제 다른 이슈로는 웹젠과 NC가 싸우기 한참 전인 2014년에 제기돼서 3심 대법원까지 가는 5년 소송전을 이어간 끝에 결국 2019년에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가 최초로 인정된 포레스트매니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뭔 사건이냐? 캔디 크러쉬 사가로 유명한 킹닷컴 들어보셨지요? 그 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셋째 막내 있잖아요. 그 킹닷컴이 만든 게임인 팜 히어로 사가랑 한국의 게임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포레스트매니아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고 킹이 소송을 건 거야.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만 위반으로 킹닷컴이 이겼고 2심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아보카도가 이겼고 3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간신히 킹닷컴이 승리해낸 엄청나게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었지요. 모바일 게임 역사상 최초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예요 이게. 장르적 유사성이니 뭐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니 안 하니 뭐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잘 넘어갔다 쳐도 이제부터는 뭔가 좀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 리듬 게임 사례처럼 특허 폭탄, 고소 폭탄 남발해가지고 장르의 성장 자체를 틀어막아버리는 짓은 참 옹호해주기가 참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 넘어서 벗겨대는 이 노골적 표절작들은 판사봉에 머가리 깨지고 이 금융치료를 받아봐야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게임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팀 지식백과의 김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